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지역 중소업체들을 만났습니다.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은 김 위원장은 불공정 과잉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. 보도에 신민지 기자입니다.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역 내 중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. 노동이나 노사관계 문제에서부터 비롯되는 여러 가지 애로에 대해서 또 아마 현장에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중소제조업 대표들은 제조업체 전반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사 직전이라며 재료의 원가 상승과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등 어려움 등을 털어놓았습니다. 원가 측면에서도 좀 시간이 일정 부분 지나면은 상승 요인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김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악화시켜왔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어 제대로 된 변화를 위해 조사 방식을 직권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기업이라면 거래 시스템 전체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 사업체 전체 거래 시스템을 전체를 들여다보는 직권 조사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. 지역 중소제조업체들은 공정위가 지역 내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